안녕하세요. 유튜버 만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선풍기를 한번 수리를 해볼 건데요. 지금 고장 증세는, 동작은 되는데, 지금 선풍기 날개가 잘 안 돌아요. 그래서 미풍을 돌리면, 선풍기가 돌다가 쓰고, 그 다음에 약풍이나 강풍을 하면, 어떨 땐 돌고, 어떨 땐 안 돌고, 뭐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증세를 한번 볼까요? 네, 선풍기 날개가 살짝 움직이죠? 근데 돌진 않습니다. 약풍을 해보겠습니다. 도는 것 같아요. 자, 강풍. 네, 증세가 이렇습니다, 지금. 다른 버튼들은 다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 선풍기 날개가 지금 안 도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면 선풍기의 회전이 정상적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WD40 이라는 제품인데 이것을 이제 그 기기에 뿌리면 녹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어떤 뻑뻑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철물점이나 또는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런 것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돌 회전하는 것이 뿌리기 전보다 훨씬 지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풍기 상태를 한번 날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터가 어떻게 뻑뻑하지 않았는지 지금 굉장히 모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모터가 지금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럼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잘 돌죠? 미풍입니다, 지금. 자, 약풍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잘 돌고 있습니다. 강풍! 와, 엄청 시원합니다. 회전도 시켜볼까요? 회전은 아까 고장은 아니었는데, 회전도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이상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선풍기나 또는 어떤 모터 회전하는 부분, 자전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자전거 바퀴 이런 데 좀 오래 보관하다 보면 녹이 납니다. 녹이 나서 뻑뻑하거나 잘 안 도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출입문 같은 경우, 문, 현관 문 이런 데 보면 문소리가 삐그덕 삐그덕 끼익끼익 거리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 WD-40, 간단하게 이 WD-40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2-3천원 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구매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선풍기 이제 다 고쳤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네, 다 고쳤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와, 바람이 엄청납니다. 자, 약풍. 오, 잘 돌죠? 강풍. 야, 와우, 선풍기가 이 WD-40 하나로 가볍게 해결이 됐습니다.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